저는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입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고자 생각한 이유는 우선 취업을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공기업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사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과에 있어 가장 따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바로 전기기사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서류전형 합격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전기기사를 공부함으로써 졸업 전에 전 교육과정에 대한 복습의 기회도 같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득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합격을 도와주신 배우라 교수님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학교를 다니면서 취득하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이렇게 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1회차 필기와 실기 난이도 모두 굉장히 쉬웠습니다. 실기 시험이 다가올수록 문제를 다양하게 풀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로만 꼽아서 연습을 했는데 시험지를 받고 당황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모르는 헷갈리는 문제가 여럿 나와 실수를 하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다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난이도였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시험 특성상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필기의 경우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도 꽤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학술적인 내용 외에도 생소한 공식이나 실무 용어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저는 기술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실기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유형에 대한 해석과 풀이는 모두 배우락 기술사님들께서 강의를 통해 찝어주셨습니다. 사실 학교생활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많이 바빴는데 항상 중요하거나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잘 찝어 강의를 해주셔서 포인트를 잡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단답형의 경우에는 관연도를 보면서 기출에 나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 때마다 출제된 모든 단답형 문제를 노트에 적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틈틈이 노트를 보며 문제를 외웠는데 이 방법이 합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전기기기 필기 강의이고요. 최완호 교수님이십니다. 필기 실기 통틀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전기기기였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기기사에서는 모두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공식 또한 단위와 약자의 차이였지만 분명 학교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헷갈렸는데 최완호 기술사님께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복잡해서 과감히 버릴 내용이면 마음 편히 지나갈 수 있게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전기를 전공하고 공부 중이지만 전기기사 책을 딱 펴고는 느꼈던 점이 바로 이 많은 걸 언제 다 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생소한 용어도 많았고 또한 처음 보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항상 어렵지 않다, 다 합격할 수 있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께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공식도 돌아서면 까먹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공식들과 그에 대한 원리를 직접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가며 공부하면 나중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 때 공식을 떠올리기 쉽고 다시 찾아볼 때도 그 두꺼운 책을 펴지 않고 노트만 보더라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와 공식들 또한 비교해놓은 필기를 만들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관연도 문제를 보는 것은 선택이면서도 필수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역시 필수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정말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는 건 교수님들이 아닌 우리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 요령과 원리를 이해한 뒤 시험 2-3주 전부터는 반드시 관연도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답형은 과목 특성상 알면 맞추고 모르는 틀리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본 문제와 처음 본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관연도 문제를 처음 펴서 딱 봤을 때 분명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어떻게 풀지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의를 듣고 직접 풀어보고 암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전기기사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험생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